네, 안녕하세요. 네, 집하는 형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월드 메리디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4개동 264세대 현장이고요. 교통편은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과 7호선 춘이역 가운데 있습니다. 도보 10분이면 가능하고요. 자수식 지하 주차장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처럼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층의 상가에는 스크린 골프장이 1000평이나 되는 규모까지 있고요. 여기는 투룸은 50타입이 2억 후반대부터 분양가 만나볼 수 있고요. 3룸은 59타입과 64타입이 있는데요. 3억 초반대부터 시작합니다. 입주금은 3천만 원부터 내지마를 할 수 있고요.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자, 4개동 264세대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전실 현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투룸이고요. 한층에 4세대 기억해 주시고요. 투룸 중에서 대형 투룸이에요. 50타입입니다. 50. 아, 투룸, 대형 투룸. 자, 신발장, 키큰장 총 3칸 잘 들어가 있죠. 거울 보세요. 거울도 특이해요. 특 대형입니다. 자, 실크 벽지 마감 처리 잘 되어 있으면서 일가수 스위치 버튼, 타일 마감부터 꼼꼼하게,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자, 3연동 슬라이드 중문이네요. 안쪽 들어오시죠. 네, 지금 거실입니다. 투룸 문의가 굉장히 요즘 많더라고요. 신혼부부분들 또는 1인 2인분들이 투룸을 많이 문의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촬영하러 나왔고요. 여기는 아마 부천에서 투룸 중에서 두 번째로 커요. 솔직하게 두 번째, 7호선 라인은 제일 크지만 1호선까지 포함하면 두 번째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 잘 빠져있어요. 투룸인데도 전용 약간 50이죠. 거실이 3580이에요. 투룸인데 3580이면 거의 3600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쇼파도 심지어 4인 쇼파까지 무난하게 나와요. 근데 뭐 2인에서 3인 정도까지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TV 아트월 자리도 타일 마감 잘 해놨죠. 그래서 이쪽에도 뭐 75인치, 85인치 대형 TV 들어가도 괜찮고요. 채광 보세요. 지금 오는데도 해가 잘 들어오죠. 서양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남향, 서양, 뭐 북향, 동향 다양하게 있습니다. 4개동의 264세대 현장이에요. 아직 중간층, 로얄층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삼성 브랜드로 시스템 몇 번 잘 넣어드렸고요. 통창 개방감 너무나 좋죠. 그리고 반대편 주방 가보실 건데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 상부 전기 쿡탑 이용 가능해요. 이런 부분들도 공간이 매우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싱크대도 이쪽에 잘 들어가 있고, 비스코퍼 3만 냉장고가 기본 옵션입니다. 네, 기본 옵션이어서 신혼부부분들, 7호선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 1인에서 2인 정도 분들은 좋으실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식탁 자리가 이쪽에 좀 빼셔야 된다는 공간입니다. 이런 부분만 감안하신다 하시면 대형 투룸입니다. 자, 첫 번째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잘 빠져있어요. 3천 나오는 안방이고요. 거실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1인분도 괜찮지만 신혼부부 2인 또는 아기까지, 어린아이까지, 영유아까지 있는 자녀분 딱 세대까지는 딱 적당한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반대편에 가시면 두 번째 방인데요. 자, 두 번째 방 사이즈는 2500 나와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드레스룸을 좀 꾸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용도실 이쪽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세로 직렬로 올리시면 되고요. 환기창 잘 들어가 있고 안쪽에 보일러실입니다. 자, 욕실입니다. 자, 욕실 딱 중간에 있죠? 방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안쪽 깊숙하게 샤워스 공간 충분하고요. 수건장, 거울, 선반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상으로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현장이었어요. 원미동이고요. 교통편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과 7호선 춘역 중간에 있습니다. 도보로 10분이면 충분하고요. 인프라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도 도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는 공업지역,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공장지대가 아직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점점 부시고 짓고 부시고 짓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제일 좋은 큰 메리트는요, 4개동의 264세대 단지형 신축 오피스텔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 부천 종합운동장 GTX가 가장 큰 메리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양가 2억대로 지금 보시는 대형 투룸 내집마련 할 수 있고요. 실주 3천이면 가능합니다. 청약을 나중에 내집 아파트 하실 분들한테는 한번 문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